중국이 이거를 이미 3, 40년 전부터 가공과 채굴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확실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에너지 독립, 독립이에요. 이걸, 왜냐면 에너지 독립이 없으면 굉장히 안전이 없습니다. 석유는 무조건 수입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중국 경제가 독립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해요. 높은 의존도만큼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입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도입을 하는 그 해상로가 딱 미국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딱 막아버리면은 중국은 완전 지한 상태가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국이 사용하는 원유 80%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골프구까지 들어오는 게 다 해상을 거치잖아요. 이게 해상의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이 제일 약한 게 해상 해군이에요, 해군. 근데 미국이 제일 강한 게 해군이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동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그러니까 미국한테 결국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에너지를 자립하는 거다.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은 기후위기를 떠나서 중국은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은 지방정부 관료를 평가할 때 GDP 선수를 뽑았어요. 무조건 GDP 성장을 빨리 시키는 사람이 성장이 되고 동상당 소비가 됐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얼마만큼 친환경 했냐에 따라서 그 당서기가 선출되고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역 내 스타트업이라든가 산업 유치, 투자 지원할 때도 친환경이면 그냥 무조건 엄청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중국은 持续推进 产业结构和 能源结构的调整, 大力发展可再生能源, 在沙漠, 戈壁, 荒漠地区 加快规划建设 大型 风, 电, 光伏基地项目.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필요한 핵심 광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공을 대부분 중국에서 다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풍력발전부터 전기차까지 탄소 없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모두 중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시대엔 모두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지 모릅니다. 중국이 이거를 이미 3, 40년 전부터 가공과 채굴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가격의 최저가를 이룬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만큼 값싸고 많이 생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첨단 산업을 끌어가고 또 경쟁력을 강대국으로서 계속 가져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치명적 약점이 이 중국의 이 핵심 광물들이 대부분 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21세기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데 뭐 적신화가 켜졌다. 그린에너지 선점 전쟁에서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미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를 통해 석유시대 이후에도